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19회 때 문제고요. 전속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령은 전속중개 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고요. 사용의무도 있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돼요.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의무 없고 3년간 보존의무 없고요. 일반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고 사용도 해야 되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되고. 1번 틀렸고. 2번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틀렸죠.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3개월이다.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죠. 2개월로 하자, 2개월. 5개월로 하자, 5개월. 그런 말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 법령에 규정이 있으니까 3개월 이렇게 하는 거지. 2번도 틀렸고. 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 상물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맞죠? 답은 3번. 키워드가 또는이에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요거를 짬뽕 시키면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맞는 표현. 4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틀렸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개공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구두 X 문서 통지.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상은 웃었으니까.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분 때문에. 2주일 때문에 한번 이상은 웃었으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4번 틀렸고,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가 5년간 보존하는 거죠. 일반중개계약서는요? 빵년. 보존 의무가 없다니까요. 일반중개계약서 빵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가 5년.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 의무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 7일 이내, 빨리빨리 7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요거를 짬뽕 시켜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아까 그렇게 나왔었고. 그다음. 정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줘야 돼요. 통지 방법은 문서 통지. 구두, X. 우리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바지 길게 입자. 구두가 보이면 안 되고. 문서 통지. 이제, 업무 처리 상황은 궁금하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다. 문서 통지. 업무 처리 상황,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번 이상은 우리가 웃었으니까. 콩나물 팍팍 묻혔냐? 따지냐? 그분 때문에. 2주일 때문에 한번 이상 웃었으니까.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같은 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 이렇게도 잘 나와요.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 이게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을 해서 증거로 남기고 몇 년간? 3년간 보존해라.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기는 하지만 사용 의무도 없고 3년간 보존 의무도 없다고요. 일반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고 사용도 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의 의무. 일반중개계약은 이런 게 없다. 이거는 전속만 있는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